38번 한 줄로 요약하면 여가활동 피해 주장을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내용 요약 1번.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 피해 주장은 휴식과 고민으로부터 의 탈출에 도움을 준다. 2번.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만족시켜준다. 3번. 그러나 TV를 더 많이 시청할수록 실제로 한 대로 보내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TV를 보는 게 무조건 나쁘지는 않은데,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사회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지요. 자, 분사구문은 알고 있지. 콤마 앞에나 뒤에나 오는 ing. 뭐뭐 하면서라고 해서 끝나고 했어요. consuming more than half of our free time. 우리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이런 말이고. 병렬구제 end 앞에 보니까 방법 그랬지. 어떤 방법이야? to relax. 긴장을 푸는 방법. tune out. 관심을 끄는 방법. 그리고 땡땡으로부터 도피, 탈출하는 방법. 2 플러스 동사원형 1, 동사원형 2, 동사원형 3가 나온 거예요. 그런 병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end 뒤에도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tune out에서 거기만 동사원형을 써준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요. 병렬 구, 다 쓰려면 차라리 다 쓰긴 낫지. 그치? 네. 응. 근데 이거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빼준 거야. and는 우리가 순접이라지, 순접. 거의 단일 개념을 나타낼 때 우리가 and를 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는 to를 붙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요. to를 하나하나 붙이면 그 하나하나가 다른 행위가 돼. 그래서 우리가 봐봐. and 앞과 뒤에 to 플러스 동사원형 1. 2 플러스 동사원형 2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2 플러스 동사원형 1 and 동사원형 2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동사원형만 병렬로 나오는 거는 이건 동시동작이거나 단일 개념 순접 관계로 보는 건데 투부정사를 각각 써주는 거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됐어요? 3번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이 나왔습니다.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 evidence는 추상명사잖아, 그치? that 이후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하지만, 동격에 대해서는 관계대명사처럼 that 이하가 앞에 나와 있는 추상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쵸? 그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라는 증거.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증거, 이렇게. 4번에 보니까 other activities, 다른 행동들 그랬지. that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프로듀스가 만들어내다라는 동사니까 주어 없는 거지, 그치요? 그럼 어떤 다른 활동들인지 that 이하 전체가 다 설명해 주는 거잖아. 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여. 어디에 대한 기여? 땡땡에 대한 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공헌을 만들어내는 다른 활동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5번에 더비격업 주어 동사, 더비격업 주어 동사 있지?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해석한다고 했죠? The more television we see, 더 많은 TV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the less likely, 우리가 뭐뭐 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거죠. 뭐할 가능성이 적어? To volunteer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봉사하는 데 쓰거나 땡땡과 함께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더 적다 그런 얘기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병렬에서 앞에 투부정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지. 어차피 OR은 등이 접속사야. 그러나 동사원형 1, 동사원형 2 이렇게 안쓴 이유가 뭐야? 자원봉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따로 투부정사를 쓴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한 지문에서도 2 플러스 동사원형 1, 동사원형 2, and 동사원형 3 이런 문장이 있고 투부정사, or, 투부정사 이런 게 있잖아. 여기를 볼 때는 쉽게 구별되지만 같은 문장에서 시험 볼때 이런 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번에 엉뚱하게 and 뒤에 2를 집어넣는다든지 5번에서 OR 다음에 툴을 빼버린다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병렬 구조 깨진 거를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됐어? 내가 볼땐너 요번 시험에도 내가 모든 시험범위 지문을 10번을 읽으라 했는데, 내가 볼땐너 최소한 그냥 땜빵 하듯이 한번 강의 선생님한테 듣고 문제 풀고 하는 거 정도밖에 안한것 같아. 진짜로? 나중에 성적 나오는 것만 알겠지. 1등급 나오려면 10번 해야 돼, 10번. 진짜로 10번 해야 돼. 네가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지, 뭔가 시간 배정을 잘 못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잘 모르겠지만, 아, 영어 100점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시간 배분을 좀 했어요. 매번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자, 본문 들어가 볼게. 텔레비전 is number one. TV는 제1의 여가 활동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 우리의 자유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넘버원 여가 활동이다. 그런 얘기죠. 최고의 여가 활동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를 think of A as B 구문이지. A를 B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를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요. 무슨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릴렉스. 휴식을 취하는 방법. 그리고 튠 아웃. 튠이 뭐야? 튠. 조정하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관심을 끄는 거라서 작가. 그리고 우리의 곤경으로부터 피하는. Profit each day. 매일 약간씩 그렇게 우리의 곤경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한다 이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런다 이거야. 그렇죠? While this is true,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점점 전 증가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 거기 that 우리가 아까 동격이라고 했죠? 어떤 증거가 점점 증가하고 있냐면, 우리가 동기부여를 더 받는 어디에? To tune in to our favorite shows.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우리를 조정을 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주인공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갖는, 더 관심을 많이 우리가 갖는. 언제? 우리가 외롭을 느낄 때. 그럼 우리가 좀더큰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를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동기를 더 부여받는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텔레비전 watching, TV를 본다는 것이 does satisfy these social needs,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To some extent는 수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in the short run,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됐습니까? 자, 근데 주어진 문장 가볼게. 불행하게도 근데 또한 뭐 하기 쉬워요? 크라우드 아웃. 몰아내기 쉽대. 몰아내. 바깥으로. 다른 활동들을. 어떤 활동들을 몰아내기 쉽다고? 프로듀스. 만들어내는 활동. 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여. 어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우리의 사회적 행복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여를 만들어내는 다른 활동을, 오히려 TV 시청을 하는 것이 몰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지만, 됐지? 그게 오히려 사회적 행복을 만들어내는 다른 활동들을 몰아내기 쉽다. 좋지 않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이거지, 그치? 안 좋은 점이 있다는 상태에서 더머 텔레비전 리워치, 우리가 TV를 더 많이 보면 볼수록 덜 우리가 to volunteer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봉사하는데 덜 쓰고, 또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를 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The more time we make for friends. 친구, 여기 지금 friend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내 친구 할때그 친구 아니야. 여기 대명사로 쓰였잖아.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방영된 시트콤 그랬지. 근데 이거는 프렌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쓰면 쓸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럴수록 the less time, 더 적은 시간을 우리가 in real life, 실제 생활에서 친구들과 갖게 된다. 실제 생활에서 친구들 갖는 시간은 더 적게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뭐가 더안 됩니까? 자, 보세요. 더비 주동, 더비 주동.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지. 응. 더 less time, 더 적은 시간. 그렇지. 더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we make. 우리가 만들면 만들수록 그런 얘기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만들면 만들수록. 뭐를 위해서? 프렌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만들면 만들수록. 뒤에 더 뭐, 그러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인데, 여기 less가 나왔잖아. less. 그러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덜 뭐뭐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실제 생활에서 친구들을 위한 시간을 우리는 덜 갖게 된다. 지요? 네.